그냥 똑바로만 나간다고 해서 골프가 또 재밌진 않잖아요. 이제 또 비거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박현경 프로가 알고 있는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습장에서나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프로님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연습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체중 이동이 그렇게 많이 잘 되는 편은 아니어서 항상 이제 이런 훈련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김혜윤 프로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스텝을 밟는 것처럼 네. 연습을 할때 이거 한 왼발을 띄고 디디면서 스윙을 하면 이게 팔로우에서 좀더 스피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이제 볼이 이제 무게가 잘 실리지 않는다 할때 프로님께서도 이거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도 연습장에서 이거를 한 번씩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까 느낌이랑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굿샷. 아니, 더 똑바로 더 멀리 나가는 느낌인데요? 아니 근데 시합 때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진짜 이렇게 쳤을 때좀더아 내가 체중이 더 실려서 헤드가 이제 볼에 맞을 때 무게가 좀더 실리는 느낌이 진짜 들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이 좀 반복되다 보면 아마추어 분들도 거리가 조금 더 느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정도만 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거리를 늘릴 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헤드 스피드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헤드 스피드 늘리기 위해서 무작정 빠르게 휘두른다는 느낌보다는 백스윙이 올라왔다가 헤드가 내려올 때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피니쉬 동작에 지금 넘어갈 때도 이 헤드, 지금 저희가 클럽 헤드가 피니쉬 동작을 만들어질 때 뒤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스윙 스피드가 한 번에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게 좋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박현경 프로가 얘기한 거에 그 플러스로 오히려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다가 이 가속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힘의 스피드를 조금 만들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버티는 동작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현경 프로한테 항상 체중을 딛기 전에 몸이 한번 잡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가 백스윙 탑에서 잡아주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선수들은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몸이 한번 잡고 그다음에 회전을 해야 돼라고 하면 정확한 동작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버티는 동작이 되면서 팔로우 속까지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두 동작으로만 해도 비거리는 상당히 많이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현경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왼발을 들고 칠때 보면 그만큼 몸이 잘 버텨줘야 된다는 건데 클럽을 칠때 보면은 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임팩트 때 조금 더힘 있게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몸이 한번 여기서 좀 잡히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조금 더 지나쳐서 힘을 더 쓴다라고 하면 몸을 칠때 보면 우리가 진짜 약간 점핑 뛰는 것처럼 몸이 이게 잘 버텼을 때 어떻게 보면은 힘을 잘 전달이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공을 칠때 보면 테이크백이 올라갔다가 뭐야? 손이 올라가시겠어요? 왜 진짜 많이 가셨어? 이런 식으로 몸이 버텨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야지만 클럽의 헤드스피드를 더 올릴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현경이 공 한번 쳐. 네. 박현경 프로가 공을 치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탑 스톱. 자, 다시 탑이 아. 올라갔으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몸이 돌아주면서 스톱. 자, 붙였으면 이 동작을 가지고 몸이 돌아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피니시까지 넘어가 볼게요. 스톱. 자, 이때 정확하게 헤드가 여기까지 돌고 있어야 돼요. 자, 힘든데요? 공을 한번 세게 한번 쳐볼게요. 세게 있는 힘껏.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렇지. 있는 힘껏. 자,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에 될 수는 없어. 한 번에 될 수는 없는데 피니쉬 동작이 마지막에는 감속이 됐어. 아. 이게 연결이 되고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은 피니쉬 동작이 끝에서 헤드가 타겟 라인 쪽에서 보인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샷. 이번 거 잘 들어갔어. 아까 전에 거랑 이거랑 좀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 거리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헤드를 끝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까? 공이 맞고 끝났는데 뭐하러 피니쉬까지 헤드를 저렇게 끝까지 보낼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속이에요. 가속이 잘 됐다라는 증거는 헤드가 보였다는 거고 가속이 안 되고 거기서 감속이 됐다는 건 헤드가 안 보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장타를 치는 선수들이 제가 이쪽에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장타를 치는 선수들을 보면 이런 선수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찌 됐건 간에 클럽을 치고 난 다음에 감속을 하기 위해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장타 대회 나가는 선수들을 잘 보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 공을 치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더라도 치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반동을 주면서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가속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등을 때리고 오는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네, 등을 때리고 오는 선수들도 있는데 아니면은 스윙을 하면서 헤드를 딱 치고 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웨이트를 하셔서 거리를 늘리실 수도 있고요. 좋은 장비를 바꾸셔서 거리를 늘리실 수도 있는데 단지 헤드 스피드만 가지고 내가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클럽의 헤드가 가속이 붙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가져가셔야지만 비거리를 늘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죠? 아 너무 격하게 공감을 돼가지고. 네, 지금 후반기에는 박혜경 프로가 헤드가 여기까지 다 돌아갈 거라는 거를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힘든데 프로. 아 계속 쳐야 돼요. 연습. 근데 확실히 진짜 팔로우에서 피니쉬까지의 속도가 진짜 빠른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장타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스윙이 잘 들어갔다 잘 안 들어갔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팔로우 스로우 때 내가 자신 있게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회전도 필요하고 허리 힘도 잘 받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컨택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동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현경 선수의 스윙을 좀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세게. 오케이, 좋습니다. 오! 아, 이거는 확실히 한 5m 정도는 확실히 보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샷은 파5 투어 많이 노릴 때 선수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많이 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거리를 한 번씩 쳐주시면 아 내가 저만큼 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드라이버로 그 다음에 칠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드라이버를 쳐도 안 나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을 자꾸 맞춰 치게 되세요. 맞아요. 그러면 원래 나가던 거리보다도 더 안 나가고 더 안 나가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장비로 뭔가 드라이버를 커버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스윙을 다 해주시면서 좋은 장비를 바꾸시면 거리가 거기서 플러스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관성이라든지 비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첫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은 드라이버 비거리 정확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쉽게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저도 제가 그냥 하는
뭐 훈련법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이제 프로님이랑 제가 말씀드린 이제 부분을 많은 아마추어분들께서 조금 시도라도 해보셔서 이제 조금이라도 일관성이나 거리가 조금 향상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레슨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레슨으로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